이틀 차에 양국은 뼈있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완전한 비핵화 실행을 강조하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파동이 회사 내 갑질 폭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박상구 회장을 위해 여성 무원들이 장기 자랑을 준비하고 달려가 안길 사람, 박수 칠 사람까지 지정했다는 증언입니다. 동해안 해수욕장의 해안 침식이 심각합니다. 깎여나간 마을 앞 백사장은 이렇게 높이 1m의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. 자갈밭으로 변한 백사장 현장 취재했습니다. 일본 중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.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일본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.